다섯 번째 주제는 ROE의 중요성입니다. ROE는 다들 아시잖아요. ROE는 결국은 자본 대비 순이익입니다. 자본이 100이고 이익이 10이면 ROE가 10이잖아요. 자본이 100이고 순이익이 20이면 ROE가 20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를 사용하는 거죠.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100%다 그러면 자본도 100이고 부채도 100이면 같은 수익률일 때 10벌던 걸 20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ROE를 높이려면 부채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부채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나 경제 위기 때한 번에 확 무너지니까 적정하게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ROE를 높이기 위해선 부채를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ROE가 높은 기업들도 부채 비율도 봐야 됩니다. 어쨌든 ROE를 높인다는 얘기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인다는 거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인다는 것은 자본이 수익이 나는 곳에 재배치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ROE를 높여야 돼요. ROE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모수인 자본을 줄이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자, 마진이 높을수록 순이익이 커지죠. 그리고 재고를 빨리 돌려, 자산을 빨리 회전해. 그러면 자본이 효율적이라서 이익이 커집니다. 그리고 부채를 활용해라. 그러면 ROE가 커집니다. 단, 조심해자. 자본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감자를 빼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당을 하는 거고요. 배당을 하게 되면 돈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니까 자본이 줄어들죠. 또 하나는 자사주를 매수하는 겁니다. 지금 현행법상에도 자사주를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자본에서 차감되는 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언제든지 매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소각을 확실하게 하면 자본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막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배당을 하던가 자사주를 매수 소각하면 자본이 줄어들어서 ROE가 높아집니다. 자,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는 걸 보면요. 기업 활동을 하면 당연히 매출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번에 매출이 발생되는 과정들은 결국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비용.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자재를 사오는 거,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 감가상각하는 거, 또 매출 채권 못 받을 수 있는 것들 미리 충당금 좀 쌓아두는 거, 그리고 이자 내는 거, 세금 내는 거. 이렇게 하고 나면 순이익이 나오죠. 순이익이 나오는 것을 주주 환원을 하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하면 미국이들이 많이 하는 거고요. 주주 환원이 되는 거고. 그런데 한국은 주주 환원율이 보시면 29%입니다. 미국은 92%고요. 선진국 평균은 68%고 개발도상국은 37%입니다. 미국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과 해고가 원활하기 때문에 유보금을 많이 안 쌓아도 되죠. 근데 한국은 좀 그게 아니니까 유보금을 좀 쌓아둔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환원을 안 하죠. 우리가 이익이 발생하면 또 주주한테 환원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유보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이익을 유지 혹은 증가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고 기계장치를 취득하거나 탑업인을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증가시키면 ROE에 이익이 증가하는 기 때문에 ROE가 유지될 텐데 이것들을 그냥 쌓아두거나 혹은 투자 부동산, 그러니까 ROE가 나오지 않는 매각 차익만 노리는 그런 부동산을 산다면 ROE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ROE가 떨어지는 겁니다. ROE를 높여야 되죠. ROE를 높여야 회사가 재가치를 받죠. 자,
우리가 PBR이 1 이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그 자산을 다 팔았을 때보다 장부가로 다 팔았을 때보다도 지금 시총이 낮다는 얘기고요. ROE가 엄청 낮은 기업들의 자산들은요, 실제로 그것들이 토지나 이런 것들이 다 매물로 나왔을 때 과연 회수가 될까? 진짜 그 자산을 그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을까도 의문도 생기죠. 이익이 안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요. 자산을 재분배해야 됩니다. 이익이 안 나오는, 업계 통상의 이익이 안 나오는 자산들은 과감하게 매각해버리고,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혹은 배당을 통해서 ROE를 높여야 됩니다. 요번에 정부가 내놓은 것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얘기죠. 기업 스스로 저평가 원인을 찾고 투자자한테 소통하고 그리고 주요 지표 ROE, PBR, 시가총액을 해서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된다면 잘 되겠죠. 일본도 우리보단 낫지만 자본이익률이 하락하는 거는 투자하지 않고 내부 유보를 늘려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새롭게 변화를 준다면 당연히 우리 잠재 성장률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부채에도 별 영향이 없을 겁니다. 이제 ROE를 계산하는 방법은 보시면 PBR 있고 퍼가 있잖아요. 그러면 ROE를 계산할 수 있어요. PBR하고 퍼는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거래소고요. 2023년 1월 달의 이익은 2022년도 이익이니까 ROE가 좀 높았겠죠. 2023년은 금리 인상 효과로 이익들이 다 감소됐으니까 ROE가 떨어지는 거고요. 자, 보시면 이제 PBR하고 퍼만 알면은 우리가 ROE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면, 다시 PBR이 뭐냐? PBR은 주가를 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PBR 1 이하라는 얘기는 지금 자본을 다 팔아도 주가가 더 싸다는 얘기죠. 퍼는 뭐냐? 주가를 순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ROE는 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퍼하고 ROE를 곱하면 PBR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ROE를 구하려면 당연히 PBR에서 퍼를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PBR과 퍼만 알고 있으면 ROE는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식으로 간단하게 ROE를 구할 수 있고요. 22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ROE가 조금 약해요. 9고요.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낮았고요. 미국은 확실히 높고요. 중국도 우리보다 좀 높았고요. 이제 2023년도는 확실히 다르겠죠. 이익이 감소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2021년 11월 기사를 보면 2005년에 ROE가 미국이 15.9% 그리고 한국이 16.1% 뭐 비슷했는데 지난해니까 2020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은 20.8로 뛰고 한국은 11.5, 약두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주주 환원하고 4차 산업, 이익이 잘 나오는 4차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가 높고 결국은 미국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요번에 상법 개정도 되고, 그리고 주주 환원도 많이 일어나면 자본 투여가 많아질 것이고, 잠재 성장률도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건전한 조정이 좀될것 같아요. 다섯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